마음속으로 가슴속으로 섬겨드는 호기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천자문, 명심보감은 거친 세파 살아가는 자양분 양지. 산신리 시골자 비탈길 오르막 볼꼬에 힘에 붙인 자전거 타고 넘나들던 아버지의 고객길. 철부지 깎아버리 아들 대구로 유학 보내준 당신의 자식 사랑 환한 달빛 같았지. 따스한 햇살 내려앉는 봄 오후 아버지의 돋보기가 더 그리워집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5년 전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떠올린 집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눈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양이셨습니다. 생신이 되면 빨간 넥타이를 꺼내입고 인사를 짓던 옷을 다 벗어놓으시고 와인잔을 가져오라 이렇게 하셨죠. 아마 지금의 이 모습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굉장히 분명히 잘하고 있네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낭송을 할 때 시 깊이 읽기에 대해서 공부를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 대해서 선생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공감하면서 이 시에 나오는 시인의 아버지를 떠올려 보면서 저의 아버지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들에 대한 뜨거운 격려를 보내고 사랑을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전호 시인의 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따뜻한 박수 부탁이 있습니다. 길게 해주십시오. 네, 길게 하겠습니다. 그 낭송하드니까 가까이 문까지 있으면 좋습니다. 낭송하드 정말 수고하셨고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여기에 박명호 선생님 또 옛날 호탈이 있고 그러면 다르지만 같이 했던 글도 있고 또 우리 어린 선생님 저하고 옛날부터 그 오랜 그 시간이 있었고 오늘 정말 사람 기쁨을 품다 5월인데 기쁨을 품게 좀 기쁨도 품으면서 명품 신앙송에 갔습니다. 저도 뭐 신을 오래 한지 못해서 많은 바쁘진 않았지만 정말 이렇게 짜임새 있고 자연스럽고 5월을 또 비추해서 사랑 뭐 이런 것 등등 보니까 정말 우리 그 본인 국장의 비극이 뛰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뭐 전업 시인도 아니고 뭐 시도 늦게 등단했습니다. 저도 뭐 사실 그 시골에서 그 우리 시골에서 그 여러분 계시는 분들 60년대 70년대는 그 시골에 좀 보릿고개였습니다. 그 저도 사실 활동하는 거 우리 쪽에 그 아버지가 우리 고향이 없었는데 그 옛날에 재산들이 많이 없으니까 양자로 왔습니다. 우리 쪽에 양자 와서 참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의 3년이 있어도 아버지의 3년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열심히 합니다. 아마 여건이나 이게 안 맞아서 자식이 돼서 내지 사랑을 못하고 교육을 모시고 있는지 아버지는 아버지 부모님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아버지가 천정하고 명심보감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중학교 시험생이었습니다. 대구로 중학교 오셨습니다. 시골 혼자 우리 그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 대구로 유학 간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때 중학교 지났는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여기 계신 거 다 공감할 겁니다. 시골에 지학 중학교 진학률이 50% 미만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여학생 동기들은 20%도 못 갔습니다. 여학생도 10% 미만 갔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독보리 같은 태안을 제가 대구로 유학을 보내줬습니다. 대구로 중학교 앞에 시도로 왔었습니다. 정말 아버지 독보리 태안이 절절히 살아오면서 느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자양분 때문에 제가 살아오면서 중고등학교 때는 모래관을 했지만 사실 저는 세무사입니다. 세금쟁이입니다.
세무공부부터 세무사로 45년을 생명이 순차로 살아오셨는데 지하보면 전혀 반대편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돌아가신 박예순 선생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시를 50대 후반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 시를 조금 시기로 공을 했지만 그 저와 제 프로님은 그때부터 접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등단을 했던 이 시도 결국은 등단하면서 배우면서 두세 번째 등수입니다. 부모님 시를 쓰면서 아버님의 어떤 그런 시를 쓰였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시를 쓴다 보니까 아, 시는 보니까 내 자신의 길찾기가 내가 살아온 과정, 우리가 문학에 갖는 다양한 삶의 표현이고 그 심성을 합류하고 그 치유한 예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학을 좀 했고 제가 또 국세청에서 한 17년 정도 근무하다가 세무사시험에 합격해서 세무사인지 한 2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사 이제 오늘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나니까 MBC 방송국에도 그 강좌가 있었고 소송 문화원의 강좌 수강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를 배우면서 저는 사실 아까 이야기한 국문학과 출신도 아니고 전업 출신도 아니고 시는 차비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를 배우면서 제가 시집을 세금과 관련된 시를 썼습니다. 단풍세금이라고 2020년도 제가 발간을 했는데 그 소위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쓴 시는 몇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신문도 많이 나오고 국세청에서도 국세청 문학회도 있습니다. 우리 경찰 문학회도 국세청 문학회에서 제 아버지의 독특이 시를 자기들이 국세청 전시를 하고 표고를 해서 액자를 해서 사무실에 올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독특이를 액자를 우리 사무실은 고객인데 고객들이 보면 처음 받으신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 그것만 해도 저는 예시로서 성공했다. 저는 믿기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시가 정말 좋은 시가 아니겠나. 물론 뭐 여기 계시는 참 대태양 시민들은 저는 대태양 시민들 실장 이해를 못하겠더라. 너무 길고 사무실 난해해서 시민들도 시를 해서 못하는데 일반인들 시를 이해할까. 오히려 물론 트렌드에 안 맞지만 그런 것도 쉽게 쓰는 시가 안 맞겠나. 오히려 동시라든가 시조라든가 그래서 다시 동시나 시조 쪽으로 좀 옮겨가고 생각이 듭니다. 시는 제가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양한 좀 그래서 항상 뭐를 할 때 차별한다. 아까 차별한다 누가 차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차별한다. 원인 그 원인 대표가 차별하는 이 남성객처럼 우리 인생은 차별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돌이켜 보면 아버지가 그때 그래도 그 대우로 유학부를 유학 아까 독특해도 해안이 제가 평생 직장 정년이 없는 직장을 살아가고 있는 살아가면서 지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5월 기회에서 부모님 많이 생각하시고 또 좋은 시 만드시고 또 좋은 시 낭송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들려드린 시는요, 박덕태 시인의 내와 태어나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외우면서 그 한 달을 내화남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네, 이 시는 영상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으로 깊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꿈을 들여다보는 마음 어둠 창문을 열면 푹푹 만개하는 꽃 환하다 몸을 펴면서 밝히는 황홀한 양주가 자욱하다 무서운 바람 시린 자리에 보물이 터져 피어나는 소리 태어나는 소리 저 우리 꽃잎 하나하나가 하늘이고
땅이고 우리다. 하늘이고 땅이고 우리다. 눈 뜨고 일어나 비틀거리는 처음. 눈 뜨고 일어나 비틀거리는 처음. 다섯 옷이 옆에 기대면 향그러운 삶이. 아프고 숨막히던 날들이 꽃이고 향기로 태어나고 있다. 어쩌나 어쩌나 흔들고 흔드는 이 향기를 서늘한 겨울날 해먹은 푸주방으로 내 가슴에 꽃잎을 퍼주고 누구의 향기가 되고 싶은 지금. 아프고 숨막히던 날들이 아프고 숨막히던 날들이 꽃이고 향기로 태어나고 있다. 어쩌나 흔들고 흔드는 이 향기를 어쩌나 어쩌나 흔들고 흔드는 이 향기를. 그래서 끝까지 그때는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이 먼저 낭송가들을 제가 호명을 하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빛학원의 김종대 선생님, 네. 커피인의 강은정님, 네. 네. 이명수님, 네.